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카콜라의 온게임의 스타리그 정희루입니다. 자, 코카콜라의 온게임의 스타리그 이제 8강 지난주에 열띤 첫 주차 경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8강 2주차 경기를 맡게 되는데 오늘 경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4강에 진출할 선수가 혹시 가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열전 현장 코카콜라의 온게임의 스타리그 8강의 2주차 경기를 함께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의 명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엄재경 씨, 김대현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8강이 시작됐는데 예. 그야말로 아주 뭐 뜨거운 열기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도 느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뭐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경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특히 그 조정현 선수는 그야말로 스타덤에 올랐고요. 네, 조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떤 저그 상대로 바이오닉이 좀 취약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네. 했었는데 자신의 주택을 가장 좀 잘 살렸어요. 네, 그리고 뭐 임요환 선수도 건재하다는 것을 일단 많은 사람들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코카콜라의 온게임넷 스타리그는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게임넷과 스포츠조선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 게임맥스에서 주관을 합니다. 코카콜라와 한국프로게임협회 그리고 KBK에서 후원을 맡고 있습니다. 자, 코카콜라의 온게임 네스타 리그 뭐 참 많은 화제 속에서 이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8강에서 각 선수들 어떤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 8강 성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 A조입니다. 1승을 거둔 2명, 또 1패를 기록하고 있는 2명입니다. 조정현, 이근택 선수가 1승, 성준모, 장진남 선수는 1패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강 B조의 전적을 함께 보도록 하죠. 임요환 선수와 홍진호 선수가 서전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먼저 1승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변길섭 선수와 임성춘 선수가 1패씩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아직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앞으로의 전망은 쉽게 속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그러나 아무튼 뭐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선수는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건 스트림이 없겠죠. 예, 기분도 좋고 반보 이상 앞서 있는 상태인 그렇죠. 거죠. 네, 자, 1패를 안고 있는 선수들은 오늘 경기를 꼭 승리로 이끌어야 그렇죠. 하는 그런 부담감을 안는 채로 경기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자, 이 8강 앞으로 어떻게 치러지게 될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A조에서는 이근택 선수와 장진남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또 성준모 선수와 조정현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되겠고요. B조에서는 임요환 대 홍진호. 이 경기 1승씩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요. 승리를 거두는 선수는 거의 4강 진출이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빅게임이기도 하고 네. 예,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예, 뭐 경기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렇습니다. 게임이죠. 자, B조 또 역시 변길섭 선수와 임성춘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뭐 답이 없네요. 1승씩을 안고 있는 선수들은 빨리 또 1승을 더 추가해서 4강을 좀 확정 짓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겠고요. 또 1패씩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그렇죠. 1승을 얻어서 1승 1패로 균형을 맞추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8강 A조의 경기부터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강 A조의 세 번째 경기는 이근택 선수와 장진남 선수의 대결입니다. 두 선수 소개 부탁드리죠. 네. 네, 먼저 이근택 선수, 주전적이 저그고요. 티스 이삭이라는 아이디를 쓰는데 이 선수 뮤탈리스크를 이용한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에 상당히 능한 선수죠. 네, 지난주 성준모 선수를 꺾고 1승을 챙기고 있습니다. 장진남 선수, 키스 진남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 오래된 저그 유저로서 이 선수는 또 이근택 선수와는 다르게 또 저글링을 이용한 게릴라 전술에 능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근택 선수는 이번 시즌에 새롭게 떠오른 신예 스타. 예. 장진남 선수는 지난 시즌의 준우승자. 그리고 강도경 선수 이래 가장 강력한 저그 유저다라고 하는 칭호를 온몸에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저그 대 저그의 대결은 결과는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변수가 많다고들 얘기를 하죠. 네. 자, 두 선수의 경기를 치를 맵은 네오 레가시 오브 차로 되어 있는데요. 저그 대 저그의 네오 레가시 오브 차. 예. 어떤 경기가 예상됩니까? 예, 저그 대 저그 같은 경우는 보통 평범한 그 맵에서 경기를 펼치더라도 예, 구드론에서 최대한 빨리 태크트리 올리는 게 그런 스타일이 그 앞마당 하면서 하는 스타일을 잡아먹고요. 앞마당 스타일이 12드론 스퍼닝 스타일 잡아먹고 12드론 스퍼닝은 예, 또 구드론을 잡아먹는 뭐 이러한 그 가위바위보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맵은 그러한 어떤 그 천적 관계랄까요? 전략적 천적 관계가 더 두드러지는 예, 그런 형태의 맵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네. 저그대 저그에서요. 자, 이근택 선수 1승이고요. 그리고 장진남 선수 1패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근택 선수가 1승을 거두게 되면 추후에 또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근택 선수가 지금 조정현 선수와 경기를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이근택 선수가 오늘 1승을 거둔다면 거의 뭐 4강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러나 확정이 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뭐 네. 이근택 선수가 승리한 바 있는 성준모 선수가 조정현 선수를 이기더라도 뭐 1승씩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을 모두 이기고 있는 선수는 예, 확정이 되잖아요. 네. 2승이면. 근데 이근택 선수는 그렇게 되지는 않죠. 네. 자, 장진남 선수와 이근택 선수의 대결. 맵은 내가 레가시 오브 참이다. 장진남 선수 1패를 안고 있기 때문에 꼭 승리를 따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근택 선수와 장진남 선수의 첫 번째 경기부터 보내드리죠. 코카콜라의 온게임 네스타 리그 8강의 2주차 경기입니다. 이근택 선수와 장진남 선수의 대결. 참 이번 시즌에 그렇게 흔하게 나오지 않는 경기입니다. 저그 대 저그의 대결. 맵은 네오 레가시 오브 참이다. 이근택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근택 선수가 예쁘게 생겼다고 아주 게시판에서 난리가 났더군요. 네. 대두남. 이근택 선수의 모습입니다. 아, 예쁘게 웃네요. 예. 네. 자, 장진남 선수의 모습입니다. 장진남 선수는 그 예전에 그 유명했던 만화 꺼벙이의 주인공과 흡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나 꺼벙이의 주인공은 상대가 아니었죠. 네, 장진남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이근택 선수와 장진남 선수의 저그대 저그의 대결. 자, 볼만한 경기가 될 듯합니다. 네오 레가시 오브 참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고 계신 지령이 이근택 선수의 지령입니다. 이근택 선수의 지령. 1시. 자, 장진남 선수의 지령입니다. 장진남 선수의 지령은 11시. 지금 장진남 선수가 좀 굉장하게 됐는데요. 예, 장진남 선수는 오버로드를 예, 정방향으로 지금 보내고 있고 네. 이근택 선수가 예, 다른 방향으로 보내고 있는데 야, 이렇게 되면은 예, 장진남 선수가 아무래도 초반에 좀 좋죠. 그렇죠. 이 저그 대 저그에서 이 상대방 진영을 먼저 본다는 거. 특히나 이 빌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장진남 선수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네요, 초반에. 예, 경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구드론이 예, 더블 해처리를 좀 잡아먹는 형태고 예. 그리고 더블 해처리는 12드론을 그리고 12드론은 구드론에게 유리한 뭐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지금 오버로드를 첫번 날리는 오버로드가 제대로 날아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초반에 상대방 빌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 양 선수의 초반 빌드 오드를 한번 살펴보면서 맵을 보면서 양 선수의 어떤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여기서 이제 이를테면은 장진남 선수가 이렇게 장진남 선수는 이 맵에서 경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앞마당 멀티를 뭐 10드론이나 12드론을 앞마당 멀티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예, 이근택 선수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원해 처리를 플레이를 했다면 일반적인 맵에서는 앞마당 하고 있다가 원해 처리 저글링들이 이렇게 달려서 도착하면은 거의 그걸로 앞마당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근데 이 맵은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앞마당 멀티를 해도 좀 안전하지 않느냐.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테크트리가 굉장히 일단 늦지 않겠습니까? 원해처리에 비해서. 근데 뮤탈리스가 날아가는 방향은 굉장히 예, 거리는 짧기 때문에 뮤타에 의해서 큰 타격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글링들을 예, 이쪽에서 빠르게 생산된 저글링들을 가지고 앞에서 계속 농성을 펼치게 되면 예, 이쪽에서 앞마당을 먼저 했지만 드론 생산에도 성큰 콜론이 지어야 되고 예, 저글링 따라서 만들어야 되고 막 예, 이런 측면에서 앞마당을 하고 한 게 별로 이득이 없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앞마당 플레이가 구드론에게 이렇게 썩 좋지는 않죠. 자, 다시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선수가 이제 서로 상대편의 진영을 확인했습니다. 예, 거기에다 이 뭐 먼저 오버로드를 통해서 장진남 선수가 이근택 선수의 진영을 확인했지만 이근택 선수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드론 정찰을 통해서 네, 상대 의도를 확인을 했네요. 예, 그리고 이근택 선수가 좀 전에 그 게스트릭을 쓰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예, 드론으로 이제 익스테르 진짜 취소하고 뭐 드론 생산하고 이런 걸 보고 10드론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할 뻔했어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니고 예,
구드론까지 만들고 오버로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취소 이 데스트릭을 한 이런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 그 에그 상태와 드론의 수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생각해보니까요. 네. 자, 이근택 선수 안마당 멀티를 합니다. 일단 뮤탈리스 그 싸움까지 간다면 이근택 선수에게 상당히 그 유리한 면이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 장진환 선수를 다른 저글저들의 어떤 프로게이머들이 평가하기를 상대 저글링 운영이 뛰어나고 러쉬 거리가 멀다고 해서 장진환 선수와 대결을 펼칠 때는 초반 저글링이 항상 유리하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초반 저글링 운영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진환 선수와 이근택 선수의 경기다라고 하면은 예, 초반부터 이렇게 중반 넘어가는 타입 정도까지는 장진남 선수의 어떤 파상 공세와 우세가 점쳐지고 그걸 이근택 선수가 잘 막아내고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장기전에 능한 예, 이근택 선수 쪽으로 저울추가 조금 기우는 이런 정도로 예측들을 많이 하죠. 네. 자, 지금 뭐 지금 이 경기장은요. 그야말로 카메라 주변을 제외하고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가는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그 두 경기 끝나고 나면은 그 중간 시간이 좀 있었고 저희들이 화장실을 좀 다녀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는 화장실을 못 가겠더라고요. 자, 저글링 달려갑니다. 장진남 선수가 먼저 저글링. 역시 네. 그 저글링 운용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선수. 그러니까 저, 사실 저 저글링 두 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 두 기를 이용해서 드론 한 두 기를 초반에 사냥해 주는 거 굉장히 큰 효과거든요. 예. 자, 앞쪽에 여섯 마리의 저글링들이 저글링 두 기가 파괴되면서 드론 한 기만 잡아도 이거 곧바로 본진으로 올라가는데요. 예. 아, 예. 또 그 타이밍에 발업이 딱 됐네요. 완성되기 직전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드론을 집중적으로 노리나요? 예. 이그텍 선수가 막을 수 있는 저글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균형을 깨뜨리는 거죠. 장진환 선수가. 예. 그리고 이근택 선수도 이제 저글링이 발업이 된 것 같은데 딱 그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장진환 선수의 저글링 발업이 약간 빨라가지고 예, 이근택 선수 이미 그 드론 한 기 잃었고요. 잘하면 진짜 한 기 정도 더 잃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자, 보십시오. 이 저 드론 한 기를 일단 잡고요. 또 드론 하나를 지금 성크 코너리로 변태하게 만들었죠? 예. 성크는 아니고, 아, 스파이어를 만들었군요. 예, 지금 보면은 그, 예, 장진남 선수가 이근택 선수보다 훨씬 적은 수의 저글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이근택 선수는 저글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글링을 공격에 이용하지를 못하고 드론 또 잡히나? 아, 네. 야, 참 예, 저글링 컨트롤 잘하네요. 집요하네요. 예, 그러면서도 뭐 이근택 선수 드론 두 기는 굉장히 손이었지만은 발전은 예, 잘 해 나가고 있네요. 자, 예. 저글링 달려갑니다. 이근택 선수 곧바로 예, 장진남 영러쉬인데. 선수 예, 앞마당 쪽에다 해처리 또 하나 늘리고요. 선수 코너 2. 예, 뮤탈리스크는 대충 균형만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약간 뒤지더라도 예, 아주 다수의 저글링으로 심하게 압박을 가하겠다는 게 장진남 선수 생각인가요? 저글링 많은데요, 장진남 선수. 네. 자, 마치 그 왜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는 그런 놀이를 하는 것처럼 양 선수 서로 상대편 진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면 물론 뮤탈리스크에 의한 그 대결 비중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겠지만 해처리를 하나 더 늘린 장진환 선수는 자신의 주특기인 저글링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남아지죠 지금. 예, 그리고 장진남 선수는 예, 스컬지로 일단은 출발을 하고자 생각하는 건가요? 자, 두 패로 나누어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자, 성코너니 또 공진을 눌러버리네요. 참 장진환 선수 상대를 참 정신없게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아, 또 그 두 기에 저글링은 여 입구를 막고 예. 아, 스파이어를 강제 공격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드론을 노립니다. 아, 지금 또 한 두 기 정도 드론이 예, 파괴된 것 같았는데 아 이근택 선수도 본진 쪽에다가 해체를 하나 또 늘리긴 했군요. 자, 뮤탈리스크를 만들어내고 있는 장진남 선수입니다. 아, 그러나 전체적으로 장진남 선수가 너무 가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뮤탈리스크가 지금 다섯 기. 야, 이창훈 선수하고 플레이를 했을 때처럼 진짜 지속적으로 몰아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 스컬지를 봤으면 실수를 해야죠. 이건 이근택 선수 실수죠. 이근택 선수가 지금 유닛 컨트롤 저 스컬지라는 것은 어택 명령을 내리면 안 되고요. 무브 명령으로서 공격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클릭으로 그렇죠. 강제 공격을 해줘야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스컬지가 좀 멍하니 있었는데 혹시 스컬지들에게 뮤탈리스크 팔로우 명령을 이렇게 주고 있었다가 예 팔로우 명령을 막 풀면서 뮤타가 움직이니까 뭔가 좀 예 약간 꼬인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지금 뭐 본진까지 그냥 내리고 있는데요. 자, 비탈리스크 맞춰서 합니다. 비탈리스크 숫자 꽤 많습니다. 자, 공격합니다. 자, 스포컬러리 무시하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스포컬러리 위험해서 깨졌습니다. 스포컬러리. 아, 이거 경기 이거 힘들겠는데. 자, 이근택 선수 안간힘써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포컬러리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비탈리스크 숫자가 워낙 차이가 납니다. 아, 본진의 드론들 이렇게 되면 피해 크죠. 아, 장진남 선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진남 선수가 이렇게 보면은 승률이 썩 좋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예, 이제 기껏해 9승 8패예요. 그런데 그 천신만고 끝에 재경기를 통해 갖고 재경기 한 명 뽑는 재경기 통해 갖고 올라왔다시피 장진남 선수가 네. 그때 나는 쉽게 떨어지진 않는다. 아, 스파이어 공격 스파이어 위험합니다. 아, 이거 뭐 이근택 선수. 자, 이근택 선수 스컬지를 만들어내면서 안가림 선수도 버텨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계속해서 아 스파이어 깨졌습니다. 예. 이거 어렵겠는데요. 어렵죠. 예, 분명히 어렵죠. 자, 지금 뭐 스컬지도 만들 수가 없고요. 지지 나옵니다. 이근택 선수 버티지 못하고 지지. 역시 장진남. 자, 1패 뒤에 전진점령의 위기에서 컨디션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1승을 다시 따내면서 1승 1패 균형을 맞추고 새로운 희망을 불태우게 됩니다. 장진남 선수 1승 1패.